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방송국 앵커 최지연입니다. 자, 대부분 리포트로 딱딱하게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뉴스 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 어렵고 딱딱한 경기도의 뉴스 대신 재밌게 경기 GTV의 기자들이 현장에서 뉴스를 쇼처럼 펼쳐보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새파란 기자들이고요. 새파랗게 젊은 분들을 위한 경기도의 모바일 기반 새로운 뉴스 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3천만 원대로 새 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정책 취재했습니다. 자, 얼마 전 경기도가 친환경차 확대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친환경차는 휘발유 차랑 비교해 차값은 얼마고 연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뭐가 이득인지 따져봤습니다. 자, 휘발유차 대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대체 뭘 사야 할지 판단해보세요. 수소 자동차 이용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소 자동차 충전소는 총 두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그 중에 하나인 상암동에 위치한 충전소입니다. 과연 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지 저희가 직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직원의 만류에도 불구 자신만만하게 기다리기 시작. 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는데요. 빈손 철수를 고민하던 차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수소차 이용자. 반가운 마음에 다짜고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비용 안 들고 무료로 충전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 다음에 진동 소음 없어서 좋고, 그 다음에 매연 내뿜지 않아도 된다는 뿌듯함 이런 게 있죠. 운전자를 뿌듯하게 해준다는 수소차. 5분 충전으로 최대 600km를 넘게 달릴 수 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 충전소는 한시적으로 충전 비용도 공짜. 차값만 내면 무료로 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충전소 탓에 이용자가 쉽게 늘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 충전소는 아직 한 곳도 없지만 올해 평택과 부천 등 세 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이 되면 27개소까지 늘어납니다. 반면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전기차는 어떨까? 새파란 기자들의 취재 차량이 바로 전기차인데요. 직접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달려봤습니다. 52.3km 거리에 연비는 6.7km 킬로와트아워. 전기차는 이제 충전소 찾기도 쉽고 많이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차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공공주택 100개소에 이동식 전기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하고 정부의 수소경제 집중 육성 계획에 발맞춰 수소 충전소 확충, 그리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바꿉니다. 그럼 실제 친환경차를 얼마에 살 수 있는 걸까요?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국산 전기차는 총 5대. 브랜드별로 따져보면 현대 코나와 아이오닉, 기아의 니로와 소울, 마지막으로 르노 삼성의 SM3가 있습니다. 반면 국산 수소차는 현대 넥소가 유일합니다. 연료인 수소 가스와 바깥에 있는 산소가 만나서 만든 전기로 달리는데 말 그대로 달리는 공기 청정기입니다. 배기구도 따로 없어서 매연가스 방출할 일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타보고 승차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수소통이 6.3km 정도 충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600km 정도 분단에 이게 나오죠.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네. 느릴 것 같고 막 좀 그러잖아요. 네. 딱히 그런 느낌. 제가 차를 몰고 한 30분이 지나고 나서 차를 세웠는데 공기 정화량 자체가 성인 두 명이 하루에 숨 쉬는 만큼 제가 공기 정화를 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진짜. A사의 준중형의 동급 SUV인 전기차와 휘발유차, 수소차 값을 실제로 비교해봤습니다. 차 가격만 따지면 휘발유차가 2천만 원 중반으로 가장 싸고, 그 다음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순이었습니다. 친환경차의 경우 국가 보조금이 각각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는 3천 초반대, 수소차는 3천 중반대면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유류비는 1년에 보통 2만 킬로미터를 탄다고 가정하면 전기차가 약 29만 원으로 최고 연비를 자랑했고, 수소차는 155만 원, 휘발유차는 그 두 배인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국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다소 높은 초기 투자 비용만 감수한다면 연료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새차 구입하시는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인가요? 새파란 기자들이었습니다.